일단은 뭐 숨겨진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종족성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그죠? 이슬람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유대교다 되어 있죠. 언어 헤브라이어, 그다음에 아랍어, 히브리어겠죠. 히브리 이거 되는 거고, 화폐 단위 보시면 이스라엘 신세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세계 151이지만 인구는 97이다. 931만 1652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만 그렇게 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유대인 숫자를 뭐 계산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역사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유대 민족의 역사는 기원전 17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중 2000년의 역사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구약을 믿고 있는 나라가 딱세 개가 있대. 그 종교가 딱세 개가 있는데, 이슬람과 그다음 유대교, 그다음 기독교, 요렇게 세 개가 구약을 믿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종파죠. 한 종파인데 종파 내에서 뭐 하나님을 누가 괴롭혔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전부 다 아작을 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왕국이 분열되었다가 뭐 아시리아의 바빌로니아에서 차례대로 멸망이 되면서 유대인의 이산이 시작됐다. 이거를 갖다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지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만큼 서러움이 엄청나게 많은 종족들이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 유대인들은 각 나라에 퍼져 있고, 각 나라에서 똑똑한 애들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연기자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그 충격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우리는 더 이상 세계에서 우리 가나안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영국, 미국 얘들은 이 암묵적으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영토라는 걸 갖다가 용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항상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렇게 내부에 있으면은 여기에 팔레스타인 있고 여기에 이렇게 팔레스타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눈에 걸렸어. 거슬렸단 말이지. 이 팔레스타인 애들을 갖다 쫓아내야지 우리가 성지를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유대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아, 눈에 거슬려. 이렇게 한 상황에서 요 하마스가 딱 들어와서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도륙하고 학살하고 민간인들을 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질로 잡아가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이제 작살났어, 이제. 야! 니들 다 끝났어, 이제. 우리가 안 그래도 니들 없애려고 했는데, 명분이 없었어, 명분이. 근데 니들, 명분을 만들어줬네?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자 지구를 갔다가 진짜 가서 그냥 다 박살을 내버려요, 그냥. 야, 이 자식들 봐서, 가자 지구 니들, 뒤졌다, 니들. 이러면서 여기 박살을 내고 있는 와중에, 야, 이슬람, 우리가 지켜봐야 되냐? 이러면서, 옆에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랑, 그다음에 이란이 헤즈볼라를 갖다가 뒤에서 이렇게 딱 도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야, 너도 조용히 해. 이러고 얘까지 그냥 두들겨 패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란이 갑자기, 아씨, 우리 시리아에 있던 애들 중에 한명 죽었으니까 니들도 받아와. 그러면서 본토를 공격해버립니다. 본토를 공격하는 건 상당히 잘못돼버린 이거였는데, 본토를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언돔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이언돔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군대 가는 방식이랑 전혀 다릅니다. 얘들은 어떻게 군대를 가느냐면, 고등학교 때 2학년부터, 요때부터 어떤 직군으로 갈 것인지, 테스트를 해요. 남녀노소, 아, 남녀를 안 가리고 노소는 아니죠. 왜냐면 노인은 못 가니까. 그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최정예 집단을 만듭니다. 최정예 집단. 어떤 집단을 만드느냐? 탈레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떤 그 특수부대 같은 게, 우리는 뭐707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얘들도 그런 거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뭐 전체적인 배수에서 한 10분 1%를 뽑으면 이1% 중에 얘들을 또 뽑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군사 복무를 갔다가 한 5년 이상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암호학, 그 다음 뭐 국방술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우리는 육탄전 이런 거는 답이 없어. 육탄전 이런 건 답이 없으니까 깔끔하게 미래는 IT 전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엄청나게 유명한 지금 아이언돔 있잖아요. 아이언돔 이게 어디서 개발이 된 거냐면, 여기 1% 중에 다시 있는 이 특수부대 얘들 탈레피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탈레피트의 여름방학 과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구글 애들,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영화 배우로 치면 해리슨 포드, 로버트 다우 주니어, 기네스 펠트로 뭐 이런 애들 수두룩 빽빽이고요. 영화 감독으로 치면 제임스 카메론 그런 애들이고,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는 애들 록펠러
이런 애들 있잖아요. 방산업체, 그다음 JP 모건, 그다음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으로 있는 제닛 앨런, 이런 애들 전부 다 지금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미국 바이든 관련되어 있는 자식들 전부 다 유대인이랑 결혼했고요. 유대교에서 순수 유대인을 갖다가 판별하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되느냐? 엄마가 유대인을 믿으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갑니다. 유대인은 유대교의 교리를 믿으면 유대인이에요. 종족의 피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아빠가 믿으면 아빠는 유대인의 랍비의 허락을 받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유대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유대인 속에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바이든이 무슨 뭐그 네타네오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니들 전쟁하지 마.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네타네오는 무시합니다. 왜냐? 바이든은 중요하지 않거든. 미국을 움직이고 영국을 움직이고 미국의 연방은행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야, 니들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우리 거 대로 간다. 그래, 이런 미사일 쏴봐. 이런 미사일 쏠것 같으면은 우린 아이언돔으로 다 막을게. 뭐 하루에 1조 얼마씩 쓴다고? 상관없어. 우리 돈 많아? 우리는 로스차일드가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전쟁은 더 격화됐으면 격화됐지 이대로 멈추지 않는다. 물론 변수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척을 지고 있는 시아파와 수니파가 유대와의 전쟁을 갖다가 함께 일으킬 경우에는 그럼 오일머니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전쟁은 격화될 것이다. 그 이후의 흐름은 또 스터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거는 스터디 맛보기니까. 어쨌든 이 예측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해서 구글 멤버십도 나갔고, 그 다음에 뭐 매도 포지션도 끝까지 버텨서 회복 중이고, 그 다음 공유 종목도 물론 시장의 타격은 있었지만 전혀 크게 손실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봤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어저께 팔았어도 수익은 크게 봤었고 공유 종목은. 아, 오히려 이거는 올랐네요. 그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아까 보니까 200 종목 외에는 다 빠졌었는데 그래도 500 종목까지는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매도 포지션 방에 있던 부분은 거의 저점에서 전부 다 청산을 해서 지금은 포지션 자체가 없습니다. 포지션 자체가 없고 시장을 좀 바라본 다음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하면 되고요. 구글 멤버십이나 뭐 공유 종목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오늘 청산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시장이, 뭐, 우리는 돈을 벌지만, 돈을 잃는 분들도 분명히 마음이 아프실 거고, 시장이 또,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인류니까, 우리는 인류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